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장편 소설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 건데요.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에 이어서 오늘은 작별하지 않는다로 마지막 3부 북토크를 하겠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최근에 나온 장편 소설인데요. 예, 제가 세 권을 지금 읽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감상평이라면 작별하지 않는다가 정말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예,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점점 책이 좋아진다. 예,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작가로서의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이 책은 정말 밀도 있는 이책 역시도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부, 2부, 3부로 갈수록 책의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는 등장인물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약간 단편 소설 같이 따로따로 따로 읽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도 있게 통으로 읽는 그런 오랜만에 소설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즐거운 독서와는 별개로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소설이었기 때문에 이책 역시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다룬 역사 소설이라고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책을 한번 덮었다가 읽기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작가님께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읽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그 지극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가가 이 책에 나오게 되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주인공인 경화가 제주도 사람이었던 친구 인선의 부탁을 듣고서 제주도의 집으로, 인선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선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중에, 소설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슬프죠. 실제로 썼던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한강 작가님께서, 조사를 해서, 소설에 담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주도와 인연이 많거든요. 20대 때 제주도에 가서 1년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많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이 책에서 피읍이라고 나옵니다. 피읍. 제가 알기로는 이 피가 아마 표선 해수욕장 표선읍 같은데 이 실제죠. 지명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지명 피읍이라고 나오는데 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표선 해수욕장에 가면 굉장히 그 해수욕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도 나오듯이 예, 그 빨갱이라고 사람들을 그 해변가에 모아놓고 다 죽이죠. 그래서 이 해변가에서 다 죽여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바닷가에 그 파도가 다 데려갔겠죠. 시신들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깨끗한 그런 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제주도를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성산읍이라든지 성산 쪽이라든지 표선 쪽이라든지 세화, 곽지, 협재 이런 쪽 그리고 중산간 쪽 그런 한라산 쪽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 4.3 사건 당시에 제주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광지라는 곳에 가면 거기가 사실 사람들이 다 죽은 장소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죽은 장소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거기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관광을 하러 가지만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온그 제주도가 결국 자기 자신의 친척들, 어버이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묻힌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도 제주도에 가긴 하지만 제주도에 갈 때마다 뭔가 마음이 짠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꼭뭐 굳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번 더 각성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중간에 제가 책을 한번 덮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요. 근데 이제 끝까지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 책을 세 권을 읽었는데 이 책이 제일 좋았고 이 책을 한번더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권 시대 때죠? 그때 그래가지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한라산에 줄을 꿔놓고 한라산 중턱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줄 그어가지고 거기 나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민보단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요 아닌 사람들은 또막다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숫자가 안 맞으면 또다 죽이고 왜냐면 빨갱이 그걸 하러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빨갱이랑 협력하러 나갔다 이렇게 하고 다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이고. 제가 그 영화 지슬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적나라하죠. 한 마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슬은 제주도 말로 감자란 뜻이에요. 감자. 그러면 제주도 말로 고구마는 뭘까요? 감자입니다. 신기하죠? 감자 가져와라 하면 고구마고요. 지슬 가져와라 해야지 감자입니다. 아무튼 그 영화 지슬에서 이 감자를 까먹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순박하게 이야기하는 그 감자 까먹던 그 마을의 전부를 빨갱이로 해가지고 죽이는데 실제로 그 동굴에 엄청 깊은 동굴에 숨어서 그런 어수선한 전국을 지내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이 하나가 없어지고 마을이 하나 없어졌다는 거는 그 당시에 있던 씨족이,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절멸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 영화 지스를 보면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더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를 봤을 때도 너무 슬펐지만 이 책을 보고도 굉장히 슬프고요. 이 책에서 저는 느꼈던 게 눈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보통 시나 시조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눈이라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눈은 금방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죽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도 눈은 죽은 사람의 그맨 얼굴에 얼어붙어가지고 눈송이가 그 시체 눈에 얼굴에 눈이 붙어서 이 눈송이는 결국 죽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는 말했어. 내가 눈만 오면 내가 그 생각이 남죠.
생각을 안 하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남서. 헌디 너가 그날 밤 꿈에 그추록 얼굴에 눈이 허영하게 무덥구네. 내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 애기가 죽었구나 생각을 했쥬. 허이고 나는 너가 죽은 줄만 알았구네. 이 엄마가 말한 대사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이미지여서 저도 이 소설을 읽고 나니까 그 차갑게 얼굴에 내려다붙은 그 눈송이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제 몸도 굉장히 떨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주도에서 1년간 살았을 때 그때 느낀 제주도 사람들의 느낌은 굉장히 차갑다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주도 4.3 사건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육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육지인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이미지인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 4.3 사건도 육지인들이 내려와서 다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지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섬 사람들이 되게 무뚝뚝하고 차갑구나, 친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당시 4.3 사건의 또 이야기를 또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굴 입구를 막은 돌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감기 들림인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림인 아프지 않을 수 있어. 정말로 명심해야 돼요. 집으로 가자고 내가 속삭여 말하면 아버지는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자느냐고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밤낮이 어신거라이 군사 작전이라는 건 어멍이 기다릴 건디.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서야 하신디. 어떠할 수 있으냐. 억지로 끄성 올 방법이 어디 있으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동굴에서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내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아들과 함께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아,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슬퍼집니다. 실제로 제가 인연이 있었던 제주도 삼촌분이 저를 어떤 옛날에 공항으로 썼던 전쟁 당시에 공항으로 썼던 어떤 굉장히 넓은 옛날에는 여기가 활주로였다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시는 거예요. 울었다기보다는 이제 울컥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4.3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그렇게 말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사람이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말하던 그 삼촌의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 눈물이 흘릴 듯말 듯한 그 핏발이 서린 그 눈동자가 말을 하다가 울컥해서 삼촌이 그렇게 눈빛이 일렁이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활주로 그 넓은 활주로에 사람들이 다 엄청 많이 죽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는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때 당시 눈빛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삼촌이 그렇게 눈빛이 슬펐었구나.
그때는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4.3에 대한. 그걸 모르는 이제 제주도에, 나중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아는 분들은 제주도의 모든 부분이 다, 예, 정말 작별하지 않고 싶지 않을까요? 예, 이 책의 제목처럼 작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보이는 그 모든 땅, 바다, 해변가, 폭포, 예, 학교, 뭐, 오름, 이런 데가 전부 다 학살을 당했으니까요. 그것을 직접 보거나 또 겪었거나 얘기를 들었거나 예, 이렇게 했다면 작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예, 그런 게 아직 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와줘서 정말 고맙고 예, 왜 또, 노벨상을 타든지 알것 같다. 이세 권을 가지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상흔을, 책세 권으로, 제스큐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책두 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 예, 작별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 사람들, 끌려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잊지 못하고, 예, 제주도 사람들의 그피 속에는 여전히 남겨져 있을 그 사랑의 무게, 예, 그것을 예, 작별하지 않는다는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제주도인들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록은 누군가는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한번 더, 진짜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죠? 한번더 다시 읽고 싶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예, 죽음을 극복하는 예, 그 트라우마에서 예, 트라우마를 잊지 않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예,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예, 정말 추천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이고요. 이로써 예, 한강 작가님의 3부작 북토크 시리즈 전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강 작가님의 책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면 한번더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감상평도 나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